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아,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셀럽들 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앞에 짝티몬님 한 분 계시고요. 아, 네. 아, 저분 닉네임 제가 정했어요. 저분 똥방귀님으로 정했어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똥방귀. 네, 똥방귀요? 사람한테 똥방귀. 아, 괜찮아요. 똥방귀님. 뽕뽕뽕뽕뽕 이렇게 해주세요. 아끼고 아꼈던 오늘은 핫도그 먹방. 50개 준비했어요. 25개, 25개. 요 핫도그. 한 명은 요 핫도그. 누가 어떤 핫도그를 먹을지 게임으로 이따 하고 일단 50만 기념 뭐 한마디씩 할까요? 진짜 여기까지 왔던 거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저 정재열의 모습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재열만? 아, 이 친구는 원래 열심히 안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초심 잃지 않는 게. 진짜 초심 잃었어요? 아니, 초심 잃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모든 게 여러분들보다는 저의 노력으로 많이 오지 않았나. 솔직히 영상 재미없었으면 안 봤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농담이고. 초심 잃지 않으셨어요. 아, 농담이에요. 혹시라도. 굉장히 농담이고. 누가 어떤 핫도그를 먹을지 네. 게임을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핀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뭐요? 바바바. 50만 유튜버라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언제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이게 떨어질 줄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저희가 즐겨보겠습니다. 아! 와, 진짜 되게 때리네. 너무 심하다. 다 50만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네. 그쵸. 아픔과 고통을. 그쵸. 아. 게임 주시죠. 핫도그 TV의 영상을 보면서 네. 그때 그 당시 멘트를 어떤 거 했나? 아, 맛있었던 멘트들. 멘트 퀴즈. 얼마나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는지. 주옥 같은 대사. 네. 여친 생기신 듯? 여친이 어디 있어요? 여친 먹는 거예요? 여기 정재열의 반응은? 으악! 네, 네. 여친? 먹는 거? 정답! 맞죠? 이렇게 끝나면은 굉장히 오해가 또 깊어져요. 진짜 의도하고 1도 없어요. 근데 댓글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네. 먹는 거? 이 사람들 우리랑 똑같다니까. CM송 브랜드 맞춰. 아, CM송. 예를 들면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아, 예를 들면 뭐 어떤. 아, 이거 뭐 했던 거 같은데? 뭔가 손이 가요 손이 가요 가슴에 손이 가요? 코카인에 손이 가요. 저 정답! 팬티에 손이 가. 정답! 얘는 그 색들을 입을 때 팬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네, 네. 코카인 광고. 근데 자기는 안다. 먹방. 야. L19의 친구야. L12. 뭘까요? 밥도둑 들었다고. 잡아가라고. 아, 조금 더 재밌게. 도둑놈의 새끼 잡았다고. 좋다. 제가 딱. 기억이 나거든요? 도둑놈 새끼 잡았다고. 와! 와! 복사기야? 제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초심을 안 잃었네요. 지금이랑 수준이 멘토 수준이 똑같네요. 네. 뭐 자, 그러면 뭘 먹을 거예요? 전 이걸 더 좋아해요. 저는 요 빠로 된 핫도그 저는 먹겠습니다. 그러면 빠로 안 된 핫도그 먹겠습니다. 먹을까요? 먹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식이 여기 있네요. 네. 첫 번째 음식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알죠? 절대 남기면 안 되는 거 다 먹어야 되는 거. 케첩이들 사랑. 자, 갈게요. 저희 케첩이들을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그거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네. 한 입 먹으니까 꽉 차네 이게. 자, 먹으면서 들으세요. 오늘은 한 입만 대신 찬스만 두 번씩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소스 많이 넣었어. 와, 피자가 주문해야 한다는 똑같아.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통 모짜렐라인가 봐. 와, 엄청 맛있다. 아, 소스 아예 없는 거야? 완전 맛있는데? 제가 오늘 못 먹어도 반은 먹을게요. 배가 터져 죽는 안이 있죠. 자, 두 번째 핫도그 들어갑니다. 혹시 배부르세요? 배불러 보이는 건데. 분명히 죽어서 반을 먹었다는데 좀 버거운 거 같은데 아니죠? 대화로 좋다. 케첩이의 사랑을. 오늘은 한 입만 대신 찬스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우리가 못 먹었던 기회예요. 그럼요. 저희가 정한 개수만큼 뺄 수 있고요. 실패 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누가? 누가 3분 전에 반은 먹겠다 했는데 한 개 밥 먹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어주라니까 말을 그냥 또 저희가 푸드파이스트만 하면서 먹으니까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와 저의 청계 받은 거예요. 청계 근데 악플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진짜 고소하면 당할 바로 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네? 한 명 고소하죠 우리. 한 명 합의금 다 죽여오세요. 다 천 원씩만 받을 테니까. 햄버님 스위스에 사시는 스미스 씨 이야기.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살림 속에서 수다스름을 샅샅이 주세요. 다음 질문 갈게요. 김윤희님, 두 분 정말 각별한 사이 같은데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서로에게 소개시킬 수 있는지. 하! 질문 같은 질문 해라. 윤희야! 야, 여동생이 있다면 말 안 듣는 아들 해병대 극기캠프 보내잖아요. 그런 느낌을 한번 보내는 보고 싶네요. 세절기 서진이님, 불알 친구랑 키싸기 대 친구 불알의 키싸기. 아, 얘 여기에 키싸는 거예요? 저는 친구 불알의 키싸기 할게요. 서울 닮는다면 난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참 내년 2020년 미국 대선이 핫도그 TV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저희가 진짜 요즘 걱정 중에 하나인데 힐러리 워싱턴에서 정치색이 좀 많이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도시가 캘리포니아. 동부라면서요? 동부. 동부인데 캘리포니아라고? 캘리포니아 있어요 동부에. 그래 맨하탄 안에 캘리포니아라는 술집이 있어. 와, 아주머니가 서비스 얼마나 하시는 감자튀김 기깔나게 하셔. 저 이번에 타이스 한번 쓸게요. 와 제가 지금 몇 개? 3개 먹었거든요? 잠시만요 3개 먹었다고요? 진도가 왜 안 나가요? 뭐야 이게? 50초 안에 하나를 드시면 저희가 3개를 빼드릴게요. 극기사! 극기사! 야 50만이니까 우리는 뭉쳐야 돼. 시! 2초 만에 지금 반을 먹었거든요? 40초 남았어요. 충분 가능? 합량까지 했거든요? 마지막 합량! 안 돼! 안 돼! 15초 남았어! 15초! 안 돼! 빨리! 10초! 8, 7, 6! 진짜 200초 받을게 200초! 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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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에 딱 맞게. 자 이제 저한테 남은 핫도그는 아이고야 18개 남았어. 여기는 17개. 비슷하게 먹었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배가 고픈 상태예요.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말할까요? 하이스 많이 먹어요. 50개 과연? 피지가 5개 먹어주지! 오케이! 5개는 근데 못 먹을걸요 이것도? 엄청 많아요. 5개를 안 먹진 않겠지? 다음 질문 갈게요. 일단 여기서 피지는 계속 먹을 거예요. 아 저는 조금 쉬겠습니다. 핫도그 스튜디오 멤버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마음에 최대 100%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저는 쉽게 얘기할게요. 한 0%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치면 한 0%. 저분은 이 질문을 보자마자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제이가 사귀자고 그러면 몇 프로냐고요? 네 진짜 팩트요? 네 저는 근데 핫도그 TV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 힘 닿는 한 저희가 핫도그를 그만두는 날은 조회수가 0이 되는 날. 그쵸.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 날 그쵸. 저희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그쵸. 그러나 단 한 명의 시청자라도 저희에게 남아있다면 그쵸. 단 한 명의 댓글이라도 담은 게 남아있다면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의 영상을 보고 재밌어 한다면 돈 모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에 기부하실 거예요 수익금을? 예? 이제 최 PD 이제 두개 클리어 했어요. 기동 오빠 저랑 결혼할 의향 있으신가요? 안 되시면 재호 오빠라도 좋아요. 잠시만요. 아니 그 아 죄송하지만 전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뭐 안 되면 정결이라도 아니 결혼은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안 되시면 재호 오빠가 좋아요가 뭡니까? 영상 언제 끝나요? 아 다 먹어야 끝나거든요. 보실 분들은 보시고 뭐 이 정도 먹는 거 봤다 하시면 먼저 들어가세요. 기동 재열 출몰 지역은 포켓몬이에요 저희? 뭘 출몰을 해요? 중랑구 일대, 서일대 좀 자주 출몰하고요. 7호선 일대, 2호선 일대. 2호선 일대. 네 많이 출몰합니다. 존버탄 그 친구 근황은?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 이제 전국적으로 좀 찾죠? 네. 오늘 지금 여기 끼어드리고 있거든요. 네, 한번 포항 근처에서 가끔 발견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배피디가 4개째에서 진행이 안 되고 하루 종일 저만큼 먹고 있어. 사실 저희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먹고 싶어요. 아직 배고픈 상태거든요. 케찹이들의 이게 침을 마르고 불안해지네요. 이 케찹이들의 사랑을 우리만 먹을 수 없어요. 피디들을 같이 먹어야 돼요. 피디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맞죠. 저는 사랑을... 이거 진짜 아직 받을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반납하겠습니다. 저도 반납할게요. 핫도그 50만 기념 50개 각자 먹방 더 많은 걸로 보답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갚아드리는 핫도그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뭐야? 우와! 어 뭐야? 그리고 저희는 더 앞으로 더 재밌고 맛있는 작전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